불기 2568년 진관사 국행수륙제 회향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우 대종사를 법사로 육제를 봉행했습니다. 육제는 회주 개호 스님과 주지 법회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대령과 관욕, 신중작법, 그리고 육법 공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성우 대종사는 영가들에게 대승보살의 계를 내리는 유명계를 설했으며 사부대중은 영가를 대신해 계를 받고 삼세의 업장을 녹이는 환희로운 법석을 펼쳤습니다. 2부 구성을 전승하고 있는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다음 주 토요일 낮제와 일요일 밤제로 회향됩니다. 낮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시련과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괴불이윤, 영산작법 등을 진행하고 오후 3시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100년을 잘 사는 법문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입니다.